류유가, 네? 너 평소대로 양치하는 거 해봐. 류파가 이제 또 알려줄게. 류유가, 오늘 치과 가야 되잖아. 양치질 했어? 근데 학교에서 지금 적어오라고 했던 게 있거든? 이거 같이 좀 보자. 지금 학교에서 구강검진을 하라고 했는데, 최근 1년 동안 학생이 경험한 증상을 모두 체크를 해달라고 했어요. 뉴욕이 치아가 깨지거나 부러진 적 있나? 없지. 차갑고 뜨거운 음료 혹은 음식을 마시거나 먹을 때 치아가 아파? 이거는 뉴파가 가끔 그런데. 치아가 쑤시고 욱신거리고 아픔. 없어? 잇몸이 아프거나 피가 나. 혀 또는 입 안쪽 뺨이 욱신거리며 아픔. 없어? 불쾌한 입냄새가 나. 해봐. 양치를 해서 안 나는군요. 지난 1년간 치과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까? 네, 있죠. 심각한 덧니 때문에. 자, 어제 하루 동안 이를 닦은 때를 모두 표시해 주세요. 아침 먹고 했어요? 점심 먹고는? 점심 먹고는 잘 모르겠는데 가끔 안할때 있거든요. 그냥 학교에서 점심 먹고 와가지고 책 보다가 학원 갈 때가 있어요. 점심 먹고 잘해야 돼. 그리고 잠자기 직전, 그건 잘 하고요. 과자 등단 음식이나 콜라 등 청량 음료를 즐겨 먹습니까? 아니요. 현재 사용 중인 치약에 불소가 들어 있습니까? 네. 그럼 저희는 치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덧니가 그 뒤로 좀 자랐어요. 어우, 진짜 많이 자랐는데? 이것도 한번 가서 물어볼게요. 뭐 합니까? 다리 찢습니까? 우리 아까 그 치과에다 내일 용지를 안 갖고 왔어. 빨리빨리빨리 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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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자, 이걸 치과에다가 제출하고 검사하고 거기서 종이를 받아서 학교에다 내야 되는데 이걸 안 갖고 왔네요. 유나, 치아 위생 상태 그리고 좀더 열심히 칫솔질을 해야 된대. 보니까 왼쪽 위에 치석이 조금 껴있었어. 뭐가 이렇게 긁으니까 살짝 묻어나왔거든? 그쪽을 좀더 꼼꼼히 해야 될것 같아. 아, 지금 뉴욕이가 줄넘기를 갔는데 2시간이나 하고 온대요. 그리고 지금 6시가 넘었는데 내일 미술 준비물 하나도 준비 안 해놨어요. 아, 물통이랑 뭐 골판지랑 뭐북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아, 얘는 준비물에 관심도 없고. 그리고 옛날 우리 이거 얘는 엄청 딱딱한 빵인데 이가 이제 많이 나갖고 잘 뜯어먹거든요. 이따가 오빠는 양치질 하는 거 가르쳐주고 우리 얘네는 이가 몇 개나 났는지 한번 볼게요. 다행히 문방구에 골판지도 있고 물통도 있는데 물통이 작은 사이즈가 핑크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큰거 샀어요. 근데 너무 큰거 같아요. 이렇게까지 큰거 필요 없을 텐데 뭐 나중에라도 또 필요한 날이 있겠죠. 이 명예의 전당입니다. 자, 이중뜨기는 9월 14일날 980개 있고요. 장구와 모아뜨기는 6월 9일날 129개를 했네요. 봉고제사? 또 봉고제사? 얼른 가자. 귀여워서 반겨주는 거예요? 아기가 돼버렸어요? 밑에를 딱 잡고 눌리면 돼. 두두두. 오빠 해보고. 네? 어떡해요? 아, 좋아 좋아. 안 눌러줘. 여기를 손으로 이렇게 눌러. 이렇게 못하겠어요. 근데 이게 좀 뻑뻑하긴 하네. 이렇게까지 늘어나는데 이렇게까지 늘릴 필요는 없고 물 조금 담을 때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알았어. 찍고 줄게요. 이렇게 납작하게 요 정도만 해서 써도 돼. 네. 유유가, 네? 너 평소대로 양치하는 거 해봐. 류파가 이제 또 알려줄게. 처음 양치할 때 위에부터 하고 어금니 면적 있는 데부터 해, 이렇게. 충분히 해주고, 그리고 여기 안쪽. 안쪽에서 쓸듯이, 빗자루를 사이사이 쓸듯이 이렇게. 그리고 앞니도
뭐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위아래로 쓸어줘야 돼. 그래야 이 사이사이 낀 것들이 빠지지. 여기까지 이렇게 앞니까지 다 하면은 아 해봐. 이제 어금니 쪽도 이렇게 하고 이쪽도 충분히 하고 또 여기 안쪽 이렇게 닦고 여기도 안쪽 닦고. 근데 이거를 최소한 한 자리마다 10번씩 이상은 해줘야 돼. 자 그렇게 연습해봐. 어 쓸듯이 그래 그렇게 쓸듯이 해야 돼. 그래야 사이사이가 다 낀 게 빠진다고. 예나가씨 이 난 것도 몇 개 넣는지 보려고 했는데 지금 자고 있어요. 내일 그거는 또 찍도록 할게요. 하 예나가씨 뽀로로 보면서 치카치카하지요. 이 보여주기 전에 양치 깨끗하게 하고 하자. 그렇지. 어이구 저러네. 어이구 저러네. 카메라 의식하면서 잘하네. 리나 이가 몇 개 있나 보자. 아 해봐. 아 크게. 아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위에는 여덟 개 났고. 아 해봐. 아 해봐. 별로야? 아니 저거 봐봐. 아 여기 이 아랫니만 세면 되는데. 그냥 아 해보세요 그러면. 아랫니는 이따가 낮잠 자고 세야겠다. 알았어. 어디가? 예나야 아 해봐. 아 온 가족이 지금 구경났다. 자 아랫니 여기 가운데 앞니 네 개 났고 어금니 났고 그리고 송곳니가 이쪽은 거의 다 올라왔고 이쪽은 쬐깐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위아래 8개씩 해서 16개. 어디 가요? 16개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윗니 4개씩 난 다음에 아랫니 4개씩 난 다음에 어금니가 먼저 나고 그 다음에 송곳니가 나오고 있어요. 원래 그래요. 아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작은 어금니가 조금 더 먼저 나와. 그 다음에 송곳니. 자, 예나 아가씨 선물 있습니다. 짜잔! 이게 뭐야? 이게 열면은 엄마 아빠처럼 똑같이 여기 앉아서 시야도 하고 응가도 할 수 있는데. 여기 앉아봐. 좋아? 좋은가? 조심. 더 뒤로 앉아. 그렇지. 이렇게 여기 앉아서 내 시야랑 응가하는 거야. 좋아. 여기 건전지 넣으면 소리도 난다는데 아빠가 건전지 넣어줘 볼게. 아빠 고맙습니다 해야지. 아빠 고맙습니다. 아이고 정도 있는 인사. 오늘 좋아요? 너무 작다. 여기서 좀 못 싸요. 너무 작아. 아이고 우리 예나 거네. 예나 거기서 쉬어 싸세요. 이제 쉬어도 싸고 응아도 싸요. 아이고 엄청 잘 앉았네. 아이고 잘했네. 예나가 응가 다 하고 요거 누르면 되는 거야. 예나 여기 뒤에 봐봐. 일로 일어나봐.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예나가 해봐. 또. 우와 소리 난다. 그치? 물 내려간 소리 나지. 자 여기다 놓고 예나 이제 응가하고 싶을 때 와서 해요. 계속 앉아보고 싶어요? 그래도 적응 빨리 하겠다. 아우 잘하네. 여러분도 이렇게 튀김 옷 다 벗긴 다음에 알맹이만 남겨놓고 먹나요? 응. 뉴욕이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하여튼 먹는 거 특이해. 누파가 오늘 이상해요. 왜? 아니 이렇게 막 아침에도 아침 먹자마자 양치하더니 지금도 점심 먹자마자 양치를 바로 하더라고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죠? 요 저 아린이가 한 번씩 시큰거려 어제부터. 그래서 그랬구만. 라고. 그냥
미리미리 관리를 잘 했어야지. 스케일링도 받은 지 1년이 넘어가지고요. 병원 여기 치과 진료도 좀 검사도 좀 받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저 해가 서쪽에서 떴나 이랬어요. 얘기 나온 김에 예약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야. 오늘 목요일. 목요일 저기 치과 쉬는 날이에요. 아저씨. 그 뉴욕이랑 얘네한테만 막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고 막상 뉴파는 관리를 잘 못하고 있네요. 네, 솔직히 말하면 애들은 탈 말도 없어요. 친구들도 양치질 열심히 하고 치과도 제때제때 가서 검진 받으세요. 그럼 스케일링도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아, 친구들은 스케일링 안 하겠다. 어른 친구들은 꼭 하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